산청 남사 여담촌입니다. 보기보다 넓어서 바닥 이정표에 있는 고가 위주로 둘러보시면 됩니다. 남사 여담촌은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더 좋은 마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 건너에도 집들이 많은데 더워서 짧게 돌아봤습니다. 3주차장 앞에 있는 고가인데 오래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620년 된 감나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랍니다. 사양경사는 구한말 유학자 정재용의 손자 정종화가 할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제실이라고 합니다. 남사 입구를 건너가면 남학정이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천연 염색 공방 겸 카페인 순이지니 갤러리도 인기 좋은 곳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비가 오는 날이라 염색한 천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나무 아래를 지나면 금슬 좋게 백년새로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부부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나무를 지나면 이시고가로 들어갑니다. 이시고가는 1790년대 지은 가옥으로 남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합니다. 타효제에는 520년 된 향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옆 영묘제에는 태조 이성계가 이제를 개국공신 1등에 봉한다는 이제 개국공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보로 승격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주차장에 있는 예담원 식당입니다. 산채 비빔밥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